오늘은 피렌체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. 방금 이제 로카페에서 라이브 공연을 잠깐 보고 이제 숙소를 향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지 시각 밤 11시가 좀 넘은 시각인데요, 다리가 엄청 아픕니다. 오늘 오전 일정이 통째로 증발해 버려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 걸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친구가 동행을 구해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잘 만나서 밤쉼 먹고 피사 갔다가 또 피사에서 다시 여기로 오고 미켈란젤로 광장도 올라갔다가 또 이제 다른 분이랑 약속해가지고 로카페에서 라이브 공연을 보고 이제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. 아, 진짜 오늘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서 피곤합니다. 숙소까지 약 10분 정도 남은 거리입니다. 저는 오늘 정말 얼마 안 걸을 줄 알았는데 벌써 28,000 걸음을 걸었네요. 제가 유럽에 오고 두 번째로 많이 걸은 수치입니다. 거리로 따지면 약 22km 정도 걸은 것 같군요. 네, 이건 여담인데 제가 이제 하드록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외국인 아저씨가 말을 걸어가지고 한 20분 대화를 했어요. 프랑스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이탈리아에 살고 있다고. 일본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 따라서 막 일본에서 살아보고 막 이것저것 넘기셨다가 지금은 또 다른 여자가 좋아서 피렌체 정착 중인 약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. 제가 어떻게 중학교 수준의 영어 문법을 구사하면서 대화를 잘 이어갔는데 아, 세상엔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좀 신기했어요. 사람이 사랑에 미치면 저렇게 되는구나. 뭐 그 아저씨 참 재밌고 친절해서 좋았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네요. 일단 그렇게 살 돈도 없고 이제 남자라면 한 번쯤은 뭐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카메라 배터리가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지금 쓰는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걸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쁘죠? 오늘이 크리스마스예요. 하지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, 유럽에 있다는 것만 빼면은 매우 평범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. 저희 어머니도 제가 크리스마스를 유럽에서 보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. 아, 여담인데 제 친구는 피곤하다고 로카페 안 가고 먼저 집에 갔어요. 피곤하면 어쩔 수 없죠. 아, 지금 목이 너무 말라서 길거리에서 음료수를 사 마시고 싶은데 이게 망할 나라가 편의점이 없네요. 뭐 다른 도시에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피렌체는 없다는 거. 아, 제 목이 너무 마릅니다. 현지 시각 밤 11시인데 길이 아주 미어있진 않네요. 라벤나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 미어있었는데 핸드폰 배터리도 뭐 30% 남았고 진짜 뭐 별거 없습니다. 이제 앞으로 쭉 직진해야죠. 제가 유럽 와서 벌써 동영상을 몇 개가 찍었지? 한 오늘 것까지 다 합치면 한 250기가 찍은 것 같네요. 오늘 영상을 꽤 많이 찍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추억은 뭐 많이 남길수록 좋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여행을 위해서 일부러 이 미러리스 카메라도 샀죠. 제가 미러리스를 산 게 돈이 없어서도 있는데 이게 작아서 들고 다니기 편할 것 같더라고요. 뭐 윽트뷰에서 리뷰했던 고프로 7인가 그걸 살까 고민도 해봤는데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카메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바로 걸렀어요.
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는 캐논의 G7X Mark II라는 기종인데, 이게 뭐 화질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크기도 저는 이 정도면 별로 안 불편하고 충분히 한 손으로 들고 다니고